매서운 추위 이제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북쪽에 중심을 둔 찬 공기가 우리나라 곳곳에 영향을 줬는데요. 오늘은 이 찬 공기의 세력이 동쪽으로 물러나고 남서쪽에서 비교적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는 덜 춥겠습니다. 그래도 한파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닌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8.5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의 지역도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영상 1도 등 오랜만에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지만 빙판길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최근 염화칼슘이나 모래 뿌린 것을 믿고 과속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은데요. 제설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마른 노면보다는 훨씬 더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서해상에는 해기차에 의해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아침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오랜만에 영상권을 회복하겠는데요. 서울 영상 1도, 광주 영상 4도, 대구 영상 5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겠고 주 후반에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한편 금요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금요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